주요 뉴스입니다. 2023년도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학습지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귀산초등학교 행복운동장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제6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공주시 탄천면 새마을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24개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떡국떡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새마을 남녀 지도자 회원 30명이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사랑과 정성이 담긴 떡국떡 240kg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나눔 행사를 실천하는 공주시가 되길 바라며 공주뉴스 시작합니다. 2023년도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개묘년 새해 힘찬 출발을 알리는 2023년 시무식이 지난 2일 열렸습니다. 최연철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연철 시장은 시민과의 화합을 통해 공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공주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학습지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겨울방학 대학생 학습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에서는 학습지원단을 모집했는데요.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학습지원단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만남을 통해 학습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는 이번 대학생 학습지원단 사업을 통해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성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산초등학교 행복운동장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공주시는 귀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귀산초등학교 행복운동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풋살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마련된 행복운동장은 공주시 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준공식 현장에는 최연철 시장도 참석해 행복운동장에 대한 격려와 축사도 남겨주었습니다. 이번 행복운동장의 준공으로 귀산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문화활동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6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올해는 공주 알밤과 떠나는 달콤한 여행이라는 주제로 아트센터 고마 1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그동안 큰 인기를 얻었던 대형화로 체험을 비롯해 간식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요. 1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 시간을 확대해 편의를 더했는데요. 공주시는 밤 생산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차별화된 축제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의 위상을 정립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에도 더욱 희망차고 따뜻한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공주뉴스가 되길 바라며 이번 주 공주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